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하겠습니다. 핫도그TV의 각도그 빵! 이제 말을 안 해. 립싱크를 하세요. 언제 말을 안 했어요. 각도그 빵! 다시 인사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시작. 안 갖고 있을 거야. 시작. 아니야, 갖고 있을 거야. 시작. 안 해줄 거야. 오늘의 컨텐츠는 뭐죠? 자, 오늘의 컨텐츠는. 야. 죽기 vs 살기입니다. 아, 죽살. 게임을 바로 가실까요? 게임 있어요, 또? 자, 오늘의 게임은. 네? 시체 찾기 게임. 아니 좀 정절 시체요? 과격해져 게임이. 찾을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 옮겼잖아요. 네. 여러분대로 가서 게임 진행하고 다시. 오케이. 오늘의 게임 시체 찾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여기 있는 산타 모자와 안대를 쓰고 네. 누워 있는 시체를 찾으면 됩니다. 이 공간 어딘가에 누워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움직이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찾느냐로 승패를 가리겠습니다. 아, 누워 있는 거요? 네, 눕건 뭐 서건 관계없는데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거 막 삽을 바꿔도 돼요? 자, 삽을 바꿀 기회 30초 드릴게요. 됐어요? 갑니다. 시작. 너 진짜 빨리 찾는다. 예, 쓰세요. 바로 써주시고요. 너 어떻게 찾았어? 아, 금방 찾죠, 뭐. 다. 예. 35초요? 스피드가 방권이구만.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아. 야, 이거 뭐 막아놨어. 어?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여기? 뭐야, 이 새끼. 없는데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움직인 거 아니냐고요. 여기 있나? 나 늦었지? 어, 이 새끼 어딨어? 자, 2분 50초 지났고요. 권기동 승리. 자, 그래서 권기동 씨가 승리했고, 권기동 씨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예. 죽기 또는 살기. 근데 또 몰라, 이제. 죽기가 죽여주게 맛있는 맛. 살기가 뭐 살려주는 맛. 게임이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뭔지 안 알려주면? 약간 힘을 드릴게요. 네. 죽기. 네. 내 몸. 저는 몸이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저는 죽기 갑니다. 그럼 저는 사람을 살리는 맛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죽기. 저는 살기.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7살? 장수!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인데요. 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17세였던 이탈리아 몰라노 할머님의 장수 비결인 예. 이거였다고 합니다. 정기동 씨는? 뭐, 눈, 당뇨성, 망막병증, 시력저하, 시력성, 위, 장, 당뇨병성, 소화불량, 콩팥, 뭐, 생식기, 당뇨, 성기능 장애. 그 대신 맛있어야지. 아, 그렇죠. 네.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몰라노 할머님의 장수 비결은 첫 번째 음식은 달걀 두 개입니다. 달걀만 먹고 사셨대요, 평생? 90년 동안 달걀 두 개를 꾸준히 드셨대요. 와! 봉희동 씨의 음식이 당뇨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아, 예. 와, 크림 팬케이크. 아, 예. 아, 저 먹어볼게요, 한번. 네. 먹어보세요. 네. 저 먹기가 싫어요, 지금. 우와! 와! 숙제 아파, 갑자기. 자, 그럼 저는 모라노 할머니가 드신 장수의 비결. 근데 네 개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딱 두 개 먹어야 돼요. 나 아까 두 개 먹었는데? 자, 그럼 두 개 오늘 드셨으니까 모라노 할머니의 장수 비결 샐러드. 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같은 걸 일절 안 하시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신다고 합니다. 이거 올리브 오일이에요? 네. 아까 우선 지금 화장실 갈 때 들고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오, 약간 찌린 데가 나. 그래. 아니, 내가 봤다니까, 이걸. 너 장수 비결이라고! 웃음 내기는 거 아니지? 장수하겠어. 몸이 좋아할까요? 어, 잠깐만. 응? 발 괴서 왔어,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려봐, 한 대 때려봐. 어, 감각 좋아요. 실제로 조금 아파요, 요즘. 젊은 나이 좀 풍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주세요.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 뭐야 이거? 아니 너무 섬뜩한 거 아니에요? 이거 먹방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화가 고을을 만나신 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이 할머니의 장수식품은 초콜릿인데요. 예? 일주일 동안 1kg의 초콜릿을 먹었다고 합니다. 1kg면 이만큼인데? 예. 권기동 씨의 오 예예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치아 부식을 일으킬 아 예예예예. 아 예예예. 뇌졸중이 뭐예요? 뇌 혈관이 막혀서 죽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 예예. 예. 아. 근데 이게 봐봐요. 이거를 많이 먹으면 뇌졸중이 뇌졸중 관리에 안 좋은 성분이 있다는 거지. 한 끼 먹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너 너무 많이 먹잖아. 많이 먹잖아요. 예. 세 끼를 다 들고 먹잖아. 야, 근데 그것도 궁금해. 초콜릿 사실 몸에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장수인지요? 여기 거기 써 있어요, 통에. 그딴 거 안 써 있는데? 통에. 자, 재열 씨 이제 어느 정도 드셨으면 다음 건강식 갑니다. 슈퍼푸드 오트밀의 아보카도. 맛있다. 와, 진짜 개빡친다. 그 다이어트로 식품으로도 좋고. 아니 비주얼이 왜 이래요? 그거 있지, 소가 염을 먹고 뱉어놓은 것 같아. 다시 먹으려고. 오트밀 먹어볼게요. 맛없어? 수명이 한 달 늘어났습니다. 자자 이렇게 가자. 너 뭐 좋아해? 김말 좋아해? 냄새 맡아. 오케이! 먹어봐! 냄새! 냄새! 냄새 먹어 냄새! 먹어봐. 다음 음식 주세요. 마지막 음식에 대한 힌트는요? 바로 뭐야? 후에서 지정한 술, 담배 성분과 같은 1군 발암물질. WHO가 무슨 기구인지는 아세요? 세계국제보건기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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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게 뜻이 뭐예요? What the holy... Oh shit! What the holy... Oh shit! 자, 저는 세계 최고 장수마을의 공통점. 자, 재열 씨의 공통점은 바로 콩입니다. 으아! 아, 진짜 존나 빡쳐. 으아! 샐러드에 오트밀에 맛도 뭐예요 이거? 주스! 어? 주스가 발암물질이에요? 주스는 일단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나왔던 당뇨. 기동씨가 당뇨 걸리는데 도움을 줄 거고요. 아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1급 발암물질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아 스팸! 칼바사 있죠? 네. 칼바사에다가 베이컨 한 통을 다 말아놨어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부터. 우와 칼바사 제대로다. 나 봤어 봤어 칼바사. 장난 잘 먹고요.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너 오늘 내가 봤을 때 촬영 끝나고 수명이 한 2년은 죽었어 내가 봤을 때. 아이 오늘 2년이? 뭐야? 잠깐만요. 동업자 관계. 몸에 이상 치는 거 저 봤어요. 어, 뭐가? 아 그만! 방구를 진짜. 난 그래도 꾸민데 나. 너 내가 혼내준다. 살았어? 아 나 진짜 무서워. 옛날에 둘이 사무실 쓸 때 너 방금 졸라 껐잖아. 하루에 한 20분씩 꼈잖아. 지금 여기서 어떡해? 몰래 껴. 넓잖아. 그게 진짜 식감이 구려. 그게 문제야. 약간 너 발 씹어먹는 거 같지 않냐?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계란 노란자가 그 꾸린내를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되게 담백해지는데? 왜? 네? 어! 뭐 왜 왜?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칙. 자 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 개우하지. 여러분이 저만 온다니까 종별 맨날 반칙 쓰잖아요. 분명히 어떠신가요? 조금 말씀해주세요. 아 이럴 거였으면 베이컨 말고 칼바사 쓰지 뭘 거 그랬어요. 맛이 괜찮아요. 맛이 없지. 아 그래요? 난 미나가 이었어. 그럼 한 입 먹고 응. 또 한 입 더 먹어. 아 너 연기해 줄까? 액션 액션. 아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아 또 먹었잖아요. 자 예. 아, 죄송한데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거 준다고 말씀 안 했나요? 초코시럽 비빔밥. 아 왜 먹었어요? 왜 잘못했는지 왜 먹었어요? 아 그 정말. 아 그만. 아 이거 싫다.
아 이거 이렇게 자꾸만 반칙 쓰는 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해야 돼요. 한 입 먹고 또 한 입 더 먹어. 벌 받는 사람이 아, 한마디로 할게요. 지금 여기는 재판관이에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행동들이 죄라고 하신다면 기왕 먹고 뒤질 거 튀김 한 입만 먹겠지. 하나 둘 셋 Guilty You guilty 당신은 실성하였습니까? 끝까지 다 이빨로 씹어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먹어야 돼요. 아까처럼 먹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죽기 대 살기 이게 몸에 안 좋거나 빨리 죽을 수 있는 음식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대 몸에 개 좋은 음식들 먹어봤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때 다 안 좋고 몸에 쌓이는 것들이지. 사실 스트레스 풀려고 한 번씩 술도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정신건강에도 좋을 거야. 그리고 좀 걱정되시면 저처럼 하세요. 좋은 음식 밥 먹고 안 좋은 음식 밥 먹고 그 효과가 뭔지 알아요? 혹시나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있다면 얼른 우리 키차비 여러분들 다 쾌차하시길 바라고. 저도 건강 조심하고. 예, 저도 건강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